부부가 오늘 젊어 오시는 분도 있고 수준이 낮은 분도 있고 분들이니까 오늘 인터뷰 같이 간단한 이야기죠. 자, 총파는 뭐 본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연계에서 총파를 쓰는 우리 집 동물은 두 가지 생산이 있죠. 첫째는 돌고래, 두 번째는 박쥐, 세 번째는 사람이 있어요. 기계로. 돌고래에서는 총파하고 박쥐에서는 총파, 같은 총파지만 뭐가 틀리냐면 프리퀀시. 박쥐는 근거리에서 봅니다. 박쥐의 총파의 가치는 기껏 해봐야 얼마나 됩니다. 30cm 넘지 않습니다. 30cm. 돌고래는 굉장히 긴 총파입니다. 멀리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의 총파는 기껏 해봐야 한 30cm 정도죠. 그 30cm만 채 우리 몸에 이 에피다이메타 충분하니까 한 30cm 정도 맥시멈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복부에서 14cm 정도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초파에서 이 프로브에서 초파가 반사되가 우리 몸에서 반사되는 걸 영상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초파에서 에코가 에코라고 하는 전파 영상은 우리가 전파에서 나왔는 것이 반사가 돼가지고 영상을 매체되는 걸 보고 우리가 판독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 우리가 무에코, 안에코입니다. 안에코는 결국은 전파가 어떤 물질을 통해가 어테니에이션 없이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죠. 물이 되는 거죠. 우리 전파가 가장 잘 디텍트하는 것은 물입니다. 물을 찾아내는 건 귀신인데 공기한테는 굉장히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안에코에서 헤파티시스, 간 나무죠. 자, 무릎은 초음파가 그거 잘 통과하니까 무에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헤파가 무에코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쪽에 후방 운동 증가입니다. 그러면 초음파에서 안에코의 시스템 뒤에는 왜 후방 운동이 증가입니까? 어떤 생각에다 물을 통과해서 초음파 비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죠. 감쇄가 안 되는 거, 대뉴에이션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물의 초음파의 영상은 뒤쪽으로 갈수록 증폭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균질하게 기계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따라하겠어 시험을 쳤는데 1등이 60점이고 꼴찌가 20점이에요. 이번 아주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40점만 돌았으니까 100점, 90점입니다. 그래서 제시 거의 없이 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등이 95점 정도. 이렇게 되면 5점 플러스 되니까 저는 한 정도 있어요. 제시대가 참 이제 남은 방학할 때 시험 치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을 통과할 때 후방 음향 증가는 다른 데는 음향이 감소되는데 여기에는 감소가 안 돼. 그래서 뒤쪽에서는 음향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오해코로 그렇죠. 초음파가 물을 통과해서 음향이 커졌는 게 아니고 감쇄가 안 돼가지고 이쪽에서 음향 증가해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스터는 무에코인데 그 다음에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저에코가 문제입니다. 자, 이런 이제 정상 리버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이런 시로시스 리버는 시로시스인데 여기에 HCC가 스몰 HCC가 생겼습니다. 스몰 HCC는 저에코죠. 왜 저에코냐? 이거는 균질한 세포로 구성되고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상 리버는 안에 조직이 헤파토사이트, 바일닥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이놈은 only 스몰HCC로 헤파토사이트가 밀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음파가 균질한 세포에서 잘 통과하니까 저에코입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리버시로스 환자로 볼 때 스몰 HCC냐 헤파티시스냐 둘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HCC는 헤파틱 시스는 아프다 아니지만 HCC는 불멸이죠. 그런데 두 개의 차이는 전파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저의 보고 하나는 보이고요. 야구로 말하자면 야구에 3할 때 타자하고 2할 9푼 타자하고 9리 타자하고 프로야구 시즌에 안타 3개, 4개 패차 있죠. 3할 때 타자 되면 연봉 협상에 큰 소리를 칠 수 있는데 2할 9푼 9리 되면 연봉 삭감을 각오해야 됩니다. 수비가 좋지 않아요. 잘못하면 2할 때 타자는 수비가 높고 포지션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몇 개 차이 있는데 엄청난 차이. 그러면 CS하고 HCC의 관계를 이게 내셨죠. 후방량 증가가 중요합니다. 이쪽에 파이브로시스나 시도시스 후방량 증가가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쪽 자체가 파이브로시스와 패티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후방량 증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관계를 부스레어 오리추 총파는 어떤 물질을 통할 때 내질에 균질할 때는 잘 통과하지만 내질에 그 총파의 음향 임피던스 차이가 클 때는 반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시스터를 보시면 안티를 월이 모였고 호스텔을 월이 이렇게 모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하고 간 조직하고는 음향 개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게 모였고 그렇겠죠. HCC는 그렇지 않죠. HCC는 요도 헤파토사이트 요도 음향 개념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개면에 이렇게 호스텔이 월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파틱 시스터하고 관계를 가장 중요한 호스텔이 월이 음향치가 있느냐 예민 오해도 있느냐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헤파틱 시스터는 비교적 라운드 내지 오바하고 스무스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헤파틱 시스터가 왜 오바하고 라운드하고 경계가 스무스할까요? 이는 왜 조금 후면이 있네 당연하죠. 조직학적으로 보면 시스터는 우리 있고 여러 사이즈 엡세리오죠. 이놈은 뭡니까? 조직 주위에 파이브로시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엡세리오로 라인의 조직은 연계가 아주 스무스합니다. 그렇죠. 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무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예고 스트롱예고 사실은 강했거나 고했거나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왜 구별할까요? 섀도우를 동반하면 강했거나 섀도우를 동반하지 않으면 고했거나 그렇죠. 구별을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강했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십게이션, 스케아죠. 스케아는 총파가 이미 와가지고 뚫고가지는 뭐하죠? 뚫고 가지는 뭐하니까 이쪽에는 이거는 강해코고 이쪽에는 섀도우는 음영을 그린다는 거죠. 이거냐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가 전파해서 이 굉장히 전파를 받는 그런데 공기는 공기의 밀도나 양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자 공기는 작을 때 아주 공기가 소량일 때는 아주 소량일 때는 어떻게 정상 고액이죠. 점으로 보입니다. 조금 공기 양이 많을 때는 어떻게 아주 작을 때는 정상 아주 조금 더 많을 때는 코멘트 때문에 코멘트 조금 양이 조금 많아지죠. 많아지면 코멘트 때문에 그 다음에 공기의 양이 좀 더 선상화, 선상고액으로 선상고액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양이 아주 밀집된 공기가 있을 때는 밀집된 공기, 양이 많아질 때는 섀도우, 음영을 그린다. 그런데 석회하고 차이점을 굉장히 틀리죠. 요거는 완전히 치밀한 문제가 있거든요. 전파가 뚫고 갈 틈조차 없기 때문에 완전 클리어한
섀도우를 넣는 거지만 공기는 그렇지 않죠. 그 중간중간 끝지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소위 말하자면 더디죠. 그게 은클리한 섀도우. 그리고 공기도 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강력 포인트가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액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고액포 중에 내포적인 지방이 있죠. 패스. 패스는 우리가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지방 성분은 이제 그 주위 조직하고 음향 반사가 크기 때문에 고액으로. 다른 패트 리버, 지방간에서 패트 리버가 되면 리버가 고액으로 됩니다. 이 지방의 헤파토사이트 안에 뉴클레어스가 있고 사이토플라즘이 있죠. 그 안에 헤드로빈. 주로 이제 트리글리세라이드하고 그 포스포리드 세부 전파 비밀이 헤파토사이트를 통과하면서 폐다하고 사이토플라즘하고 음행 개변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액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콜레스테롤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서 콜레스테롤 폴리페라든지 콜레스테롤 스톤은 고액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고액으로.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거 있습니까? 콜로이드죠. 콜로이드. 콜로이드도 고액으로. 우리가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고액으로, 사이로이드가 초과해서 고액으로. 사이로 글랜드는 따지고 물질물이죠. 물질물이 아닙니다. 사이로 글랜드는 조직과학적으로 폴리클이 되어 있고, 폴리클에 폴리클라에 세일이 있고, 그 안에 콜로이드. 이 콜로이드가 초파하고 반사가 되어가지고 사이로이드가 고액으로 되죠. 그래서 사이로이드 캔사에서 현저한 제포가 나오는 것은 이 FCL에서 제포가 증식해가 콜로이드를 리플레이스만으로 제포가 확 차니까 확 찬 밀집 제포는 초파 밑에 페네트레이션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사이로이드 파피러 캔사의 진단 크라이테리아가 현저한 제포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지방 콜로이드 콜레스테롤 유신 점액이죠. 점액도 사실은 콜로이드나 다 비슷비슷한 건데 점액도 굉장히 대사한 점액이거든요. 고액으로 그래서 뭐 유시너스 캔사, 뭐 유시너스 이런 데 대부분 이제 고액으로. 그다음 파이브러스 티슈, 섬유 조직. 이거는 좀 아직 또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콜란지오시, 그 콜란지오시 제고 고액으로 있죠. HC 저 리버 안에 페리페라 콜란지오시는 데스모클라스레이션 굉장히 심해가지고 고액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저액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쉬우겠습니다. 자, 어떤 결절이 저액호로 보일 때 우리 몸에 이제 조직 중에서 가장 저액호가 머슬은 아주 댄스한 조직이고 소화가 잘 투과하니까 근육은 제거. 자, 결절 중에서 제거로 보이는 것은 아까 말씀 어떤 결절이 제거로 보이려면 어떤 결절이 제거로 결절이 보이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전제 조건이 있다면 첫째 이 결절이 균질이 호모지니스, 전체 균질, 헤테로지니스 균질한 물질. 두 번째는 이 아까 말씀드린 고액호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있어요. 공기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콜로이드라든지 유신이라든지 파이브러스 티슈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그야말로 이런 것이 없다 하면
순수한 세포로서 구성되는 그런 조직이에요. 대표적으로는 HCC가 되겠죠. HCC. 이런 거는 아주 균질한 세포로 구성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스몰 HCC도 앞에 스펙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제거 안 되고 고액화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절이 고액화 되는 결절은 어떠냐면 이 조직이 결절이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물질이 풍부하겠으면 당연히 고액화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고액화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결절 내 안에 성분이 구조가 헤테로지너스, 헤테로지너스하고 헤테로지너스, 음양계면차가 큰 물질의 헤테로지너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유망종, 혈관종이죠. 혈관종 왜 고액 스몰이만 해요? 안에 바스큘러 스페이스가 있고, 바스큘러 스페이스가 있고, 바깥에 엔도세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파이브로크네틱 티슈죠. 그러니까 이 초파가 통과하면서 혈관, 내관, 엔도세리움은 파이브로크네틱이고, 음양 반사를 많이 일으켜가 고액화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결절이 저액고라고 하는 것은 이 결절이 아까 말씀드린 수 있는 이런 고액고를 일으키는 물질이 없고 세포가 아주 밀집되어 있고 그러므로 음양이 통과성이 좋습니다. 두 번째 고액고 결절은 첫째 이런 고액고를 일으키는 성분이 있거나 그런 성분이 없더라도 안에 음양 계면이 헤테로지너스 상태는 반사가 빠져가 고액고가 느낌 조금 이해가 되셨죠? 이 개념은 뭐라고 하죠? 자꾸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화관의 청구조를 설명하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소화관의 청구조는 아까 김대현 선생님의 타이거 레이어가 되죠. 그럼 소화관의 청구조가 왜 타이거 레이어가 소화관이 이렇게 헵세리움이죠. 그 다음에 서브 헵세리안 티슈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스큘라리스 코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층이 무코사죠. 그 다음에는 층이 서브 무코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머슬층. 그 다음에는 서브 시로사, 시로사 이 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층인데 초파빔이 딱 들어왔습니다. 초파빔이라가 엑세리움하고 소화관 내강하고 음양 계면차 엄청 크게 됩니다. 그러면 반사를 많이 내가 고액화가 처음에 고액화가 퍼스트로의 고액화는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기느냐 초파빔이 엑세리움하고 내강하고 음양 반사에 의해서 계면차 그 다음에 제2층의 저액고가 나오죠. 제2층의 저액고는 무엇이냐면 바로 무스큘라리 무스코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서 엡세리얼 일부죠. 그 다음에 서브 무코사는 딱딱한 조직이 아니죠. 아주 루스한 알레올라 티슈입니다. 서브 무코사. 그래서 서브 무코사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뱃살, 림파티, 너브, 오반 뭐 그게 구조물이 다 들어있죠. 그러면 초음파가 여기를 통과해서 반사를 무지하게 많이 그 아까 말씀드렸죠. 고액고가 되는 기전은 첫째는 아까 고액고를 일으킬 물질이 있거나 그런 물질이 없더라도 안에 아주 그 음양계면차가 풀리는 물질이 꽉 댄스하게 있을 때는 고액고. 그래서 고액고자 4층은 뭐냐 머슬층. 머슬층 균질한 조직이고 음양 계면차가 있을 때 있죠. 머슬이 있으니까 그래서 통과를 잘하니까 저액고자 5층은 고액고인데 5층은 왜 고액고 파이브로티슈하고 시로사 이게 전 파이브로티슈죠. 그리고 시로사나 시로사 전 파이브로티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답 힘이 바깥으로 말할 때 또 음약계를 찾으시죠. 그래서 여기에 또 고액골. 그러면 이 고액골이 메커니즘은 무엇이냐면 fibrous tissue plus 음양 차이가 있습니다. 음양 대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소환 초파에서 알파 오메가가 결국은 천부적으로는 이 지기를 준비하죠. 천부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써먹고 사고 멋을 천이 3천 4천을 보는지 뭐 처음을 아끼시죠. 결국은 써먹고 사고 멋을 천부적으로 유지되냐 이게 이제 뭐 결국 모르는 것이죠. 근데 소화관은 머슬층 후에 서브 무코사, 서브 인테리어 피셜 센터 좀 플렉시블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조직학적으로 보시면 이 머슬층까지는 하고 여기는 딱 붙어있지만 서브 엡세리얼하고 엡세리얼은 플렉시블하죠. 여기 엡세리얼이고 여기에 서브 무코사 SM 무코사 이거는 프레시브. 이게 무코사에 딱 붙어 있는 요 서브 무코사는 딱 고정되는 게 아니고 서브 무코사는 컨트랙션 위에서 좀 커지기도 하고 또 엘라스티시티가 있는 조직. 그러니까 우리 왜 저 스토마크 뭔가 스토마크에 무게가 생기고 무서까지 가는 게 아니고 서브 무코사가 탄력성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설명. 그 다음에 우리가 초음파 공부할 때 또 개념은 초음파의 에코는 절대치가 상대치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해망조마다 고에코다. 그렇지만 해망조마가 고에코지만 해망조마가 히로시스나 패티리그에 오면 저에코는 상대적이죠. 그게 주위가 워낙 고에코가 되어버리면 해방점화 자체의 에코제는 이해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상대적이에요. 이 총파의 현상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점화가 오해코제는 피오시스 리브에서는 오히려 해방점화가 현관종이 저에코되었습니다. 상대적이에요. 에코전기 사이노스 리포마토시스 키드니 안에 리날 사이너스의 팩트가 규명되죠. 우리가 키드니에 보시면 중심 에코 복합체의 신호 부분이 굉장히 고액고장입니다. 이것은 신호하고 주위에 메슬하고 주위에 시들 주위에 조직하고 여러 가지가 항상 기대가 고액고장입니다. 그런데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 신호 근처의 조직의 팩트가 규명되는데 팩트가 규명되면 더 고액고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저액고입니다. 왜냐하면 신호 주위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복합 물질의 반사인 에코가 패드 에코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저액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코의 중파의 에코는 절대가 아니고 상대치다. 대표적인 것이 또 이것입니다. 그럼 파이브러스 티슈가 무조건 고액고냐? 사실 그런 건 아니죠. 주위에 여건에 또 자, 우리가 HCCS, 콜란지오시 콜란지오시에서 페리페랄 콜란지오시는 일반적으로 고액골 뇌 고액골을 보이는 파이브러 티슈가 많죠. 그럼 파이브러 티슈가 무조건 다 고액골 그것도 아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이로이드 아데노마 아데노마였는데 사이로이드 아데노마였는데 아데노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파이브러스 티슈 캡슐은 저액골이죠. 파이브러티슈인데 파이브러티슈가 치밀하지 않거나 또는 파이브러티슈가 주위에 있는 콜로이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액골이죠. HCC도 마찬가지죠. HCC가 있는데 HCC에 파로가 있지 않습니까? 팔로도 파이브러 티슈거든요. 파이브러 티슈 주위에 비해서 파이브러 티슈가 전혀 있는 댄스하지 않을 때는 파이브러 티슈
오히려 상대에 대해서 제일 특히 모든 팩터도 그렇고 파이브러시스도 모든 것이 절대치가 아니고 주위의 에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떠한 질환이니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머리가 아픈 초과 책에 보면 골치 아프게 써놨어. 어떤 질환을 하면 뭐 가령 뭐 해망종아 고에코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했는데 고에코일 수도 있고 저에코일 수도 있고 아이소에코일 수도 있고 도대체 뭐라? 이거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 질환이 생성해서 발전할 때마다 그 병의 질환의 내부의 아나토미 구조가 바뀌지만 거기에 맞게 총파의 영상이 변화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총파 공부할 때 그냥 암으로 요약하면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파 영상 공부할 때는 늘 이제 이 병리를 컴바인해서 생각하는 설명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기초 이야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상의사, 내과의사가 총파를 봤습니다. 보면 이제 병리 방향으로 CT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CT를 보낼 때 CT 영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미리 한번 추측을 해보면 재밌어요. 내가 청파했었는데 요 고액고가 뭐 때문에 고액고냐고 여기 저액고가 왜 저액고냐고 이게 무액고가 왜 무액고냐를 생각을 하고 보내면 나중에 CT 영상을 받아보면 굉장히 CT나 MR 영상 코리네이션을 보면 해설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CT 영상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해부 조직 검사, 바이옵시 결과라든지 또는 수술 OP 레코드를 보고 더 이제 병리 파솔로지컬 다이노시스를 보게 되면 더 이해가 쉬워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초음파 영상을 병리의 에비던스의 기초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화관 총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화관 총파 사실은 옛날에 이제 소화관 총파는 지금은 극하는 사람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소화관은 총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까지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왜냐하면 소관에 개수하고 뭐 음식물 하고 이런 거 들어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지금 그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졌죠. 오히려 소관 초음파가 굉장히 유용하게 됐죠. 그럼 소관 초음파가 왜 유용한가? 이제 우리가 소관을 볼 때 우리 내과의사가 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내시경입니다. 그렇죠. 내시경은 뭐겁니까? 무커서밖에 못 보잖아요. 서무커서도 못 봅니다. 서무커서도 못 봅니다. 그게 전망만 보는 거지 뭘 천구조를 볼 수 없죠. 그러면 바깥에 벽을 보거나 바깥을 보러 가면 CT나 MR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나 초음파는 무커서는 병변은 못 보지만 그러나 벽이라든지 강간 주위 구조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CT나 MR보다 훨씬 모르겠죠. 그러나 어떤 점도 그 CT의 말로도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초음파를 하고 이제 내시경을 하고 초음파를 같이 할 줄 알면 칼과 창을 다 가지고 있는 창 한 사람은 칼 가지고 있는데 칼하고 창하고 다 가지고 있으면 양수겹장 완전히 뭐 올마이티가 되죠. 안쪽은 내시경을 보고 바깥쪽은 초음파를 보고 하니까 그렇죠. 포크와 나이프 들고 만큼 그렇게 우리 특히 저 소화기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잘하는 사람이 초음파를 할 줄 알면 그 유용성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김대현 씨 같은 사람이 되겠죠. 양수 다 하는 사람. 내처럼 이제 대장내시경 못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그 유용성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환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들이 소화기 증상으로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서울의 정상화가 이 피지컬하고 내의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많은 환자를 듣듯이 찍을 수 없잖아요. 근데 총파로 하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힌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이, 야, 소화체는 너무 어렵다. 소화관이 움직이고 또 안에 가스도 있고 사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잘 안 보이면 정상이고 잘 보이면 이상이다. 너무 쉬우니까 진짜 자수화가 정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잘 안 보이죠. 쭉 스크린을 하면서 잘 안 보이고 그러면 뭐 그것은 끝입니다. 그런데 스크린 하다 뭔가 이상하게 보이고 딜라테이션 되거나 머리 두꺼워지거나 프리드가 보이거나 또는 패드 큐레이션이 잘 보이거든. 그러면 이상이죠. 이렇게 원칙이 잘 보이면 이상, 잘 안 보이면 그냥 정상, 심리적인 말도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화관 초음파의 영상을 보면 너무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 우리가 막 리버 공부할 때 하면 머리 아픕니다. 막 길게 없어. 소화관의 영상은 단순한 거거든요. 여덟 가지 밖에 없거든요. 여덟 가지. 우리보다 더 단순한 게 있습니다. 근골격계죠. 내가 전에 김나희 선생님한테 처음에 근골격계 안 배워 배워볼까 싶어요. 피가 많더니 근골격계 초음파 영상 뱉었어요. 아나토미가 여기 텐던이 어떠냐, 머슬이 어떠냐, 뭐 다이나믹 할 때 의외인지 지나는 뭐 없어요. 뭐 머슬 럭처, 머슬 이마 뭐 몇 가지 없어요. 뭐 텐던 럭처 뭐 몇 개 없어요. 우리보다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근데 이제 초음파의 영상 해설도 소화 초음파는 단순한 거죠. 단순한 거죠. 그러면 첫째 영상에서 내감 입장이죠. 아까 뭐 선생님 다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상에서 연결해서 내감이 정상보다 정상이 어떤 부분은 이렇게 내감이 확장돼요. 내감이 확장되고 내감이 원래 여기에서 내감이 내감이 확장돼요. 내감 확장성이죠. 이거는 뭐 일리오스. 일리오스는 내가 확장 안 되니까 그렇죠. 일리오스 밑에 옵스트럭션 일리오스 하나의 일리오스. 어쨌든 소가 내려가는 이쪽이 막히게 되면 이쪽이 확장이 되는 거죠. 하수 밑에 막히면 이쪽이 늘어나는 거죠. 원한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선생님 말한 백비부죠. 백이 두꺼워졌어요. 자, 백이 정상은 부위마다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장단은 3인인데 이렇게 백이 두꺼워져요. 백이, 이 백이 두꺼워져요. 백이 두꺼워져요. 자, 백이, 백이 두꺼워져요. 백이 두꺼워지면 백비부가 되죠. 백비부도 두 가지가 있죠. 아까 말한 이 서브모토산 머슬의 층구종, 서브모토산이 이렇게 있고 바깥에 머슬 층구조가 유지되는 백비부입니다. 층구조가 없는 백비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뭐 제일 널 따지는 게 백비부에 오면 층구조가 유지되는 거는 대체로 이디마라든지 인플레메이션 층구조가 파괴되는 건 두 가지 있죠. 크로니 인플레메이션 때문에 하이프로시스가 되거나 캔사 침륜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층구조가 있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 열사가 있느냐, 배양이 있느냐. 자, 사실은 우리가 배양은 작은 배양이 아니라 너무나 작아졌다. 이제 계양이 어느 정도 커져야만이 우리가 좋습니다. 계양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계양이 있는 부분이 조직이 이디마가 되고 자 여기 이제 계양이 오면 여기 이제 백비우가 되죠. 요거는 이디마가 되죠. 백비우가 되고 에데마나 또는 뭐 현상치는 어쨌든 백비우 되고 요 안에는 대한 불사 부분은 레어가 있거나 네크로틱 머티리얼이 되죠. 머티리얼에서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보혜포이죠. 요거는 제일 좋죠. 요거는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얼사를 극락하면 저도 이 정상계보다는 되게 두꺼워지고 내부에 깨어나 또는 매끄러워서 보이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청구조가 이 부분에 항해 깊으면 깊은 얼사가 더 가야 되고 그렇지 없으면 항해가 그렇게 됩니다. 그랬으면 요즘 종단상, 행단상에서 보시면 외양 있는 부분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두 번 오퍼레이션 이렇게 행단상, 종단상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호인바디가 있겠죠. 호인바디. 자, 내강이 이렇게 내강에 이렇게 스톤 있거나 피터 되죠. 피터 대조하고 있거나 올스톤 이어스가 있거나 이런 거 있을 거 같아요. 오에코고 뒤에 새로 그렇죠? 그런 것이 그게 이물이죠. 이물. 이물이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인터셉션 있겠죠. 인터셉션. 양 인터셉션. 감염액이 이렇게 말려들고 있죠. 이렇게 잘리버리면 멀티플 컨센트릭 링상. 이거는 이제 링상이죠. 요거는 대조합, 요거는 그죠. 인터셉션.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습니까? 자, 요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아까 이제 아펜디사이티스, 다이어틱스. 자, 요렇게 청해서 바깥으로 돌출하는 거죠. 돌출을 통해서 돌출하게 되고, 돌출하게 되면 여기 염증이 생기고, 주위에 프루이드가 보이고 프루이드는 우에코죠. 페트는 오에코죠. 오에코죠. 자, 그런 거죠. 돌출상이죠. 돌출상. 자, 그러면 정상 우리 몸에서 페트가 정상인상 페트는 오에코 아니죠. 제 그러면 페트가 고액으로 나눠서 페트가 많이 증식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복합이 패시 많이 정상보다 많이 증식됩니다. 또는 복강의 패시 염증 체포가 심유되면 고액으로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양이죠. 동양은 두 가지가 있죠. 동양이 이렇게 있으면 안쪽으로 돌출하는 뭐 폴립도 있을 수 있고 종양도 있을 수 있고 안으로 내강으로 돌출. 자, 바깥으로 돌출하는 종양도 있죠. 엑소피티가 있죠. 기스트 이런 거는 또 안으로도 돌출할 수 있고 바깥으로도 돌출할 수 있죠. 7가지 마지막 8가지 지금까지 7가지는 전부 다 소화관 대기의 변화들 마지막에 8가지는 소화관 주위에 소화관 백주위 변경입니다. 백주위 변경. 백주위 변경을 하면 우리가 자 소화관이 이렇게 변경에 현상입니다. 우리 여기 변경입니다. 그러면 주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프루이드가 보일 수도 있고 폐시 보일 수도 있고 주위에 뭐가 생길 수 있고 림프노드 분화증도 림프노드 분화증도 보일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위를 조직으로 신윤상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 체계로 이 8가지 소견도 조합해서
다른 건 나올 수 있겠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소아 내강 합창 유효수죠. 유효수죠. 없을 합창이다. 하나의 유효수에서 소아 내강 또 인플레메이션, 염증이 생기면 이리마라 이런 거 해서 내기 비유가 될 수 있죠. 정보적으로 유효되는 것은 어디부터 인플레메이션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적으로 파괴되는 거는 이러면 크로닉 인플레메이션이나 또는 뭐 추모죠. 그 다음에 얼사가 생기고 얼사에는 얼사 부분에 내기 비유되고 얼사 부분에 얼사 주식으로 이런 에코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모, 포인바이 이런 이어서 인터스에서 그 다음에는 이 종양 골출상 앞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종양 소화관을 배출수 이런 소 이 여덟 가지 소견은 그마인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럼 가지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여섯을 마치고 심석을 내가 니 감사합니다.